예쁘게 나왔을까? 아, 몰라. 나 똑바로 해. 엄마 보는 거 그냥. 그러면 거기서 계속 싸워야 돼? 엄마 근데 왜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싫어 안 돼? 사춘기 특징이 죄 없는 엄마한테 화내는 거라죠. 곧 후회하겠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는 채린입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고 어색하게 공부하고 있는 채린이와 예린이. 언니답게 동생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매 싸움도 칼로 물베기인가요? 동생도 손길을 바로 받아주네요. 이게 13살, 10살 자매의 유치찬란 화해법입니다. 회사일로 바쁜 아빠가 채린이를 위해 특별히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채린이가 기다리던 입시 원서를 아빠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오셨잖아. 됐어? 빨리. 인사했어? 너는 벌써? 그럼. 채린이 원서 갖고 왔구나. 아빠 새 후보 봤어, 일단. 아, 실수할까 봐 글씨? 좋아. 이제 진짜 준비하는 거네?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체 학년 쓰고 나왔어요. 이거 다 작성하고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예술중학교 입시. 이렇게 원서를 보니 실감이 납니다. 처음 써보는 원서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예쁘 쇼샵이 다 다르게 됐는데? 얘는 가려놓고 얘는 좀 뚱뚱한 거 같고. 내 눈으로 보기엔 똑같거든? 누가 봐도 똑같은 사진들인데 채린이 눈에만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이게 바로 입시생의 마음이겠죠? 이 입시를 위해 노는 것도 포기하고 가야금만 붙들고 지낸 13살 소녀. 입시를 감당하기엔 어린 나이지만 꿈을 꾸기엔 충분한 나이죠. 채린이도 입시가 처음이지만 아빠 역시 입시생 부모가 처음입니다. 너 잘 봐. 어디 보고 있어? 이거 응? 네 쓰잖아. 잘 보고 있어야지. 어디 보고 있어 지금. 너의 원서 쓰고 있는데. 행여나 틀릴까 정성 들여 보고 또 보고 원서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건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떨리는 줄. 떨려요? 대회 때도 그랬고. 마음이 되게 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날이 되면 전 저 시험 볼 때 떨어본 적이 없는데 딸이라서 그런지 되게 떨리더라고요. 아, 원서 쓰신데. 네. 글씨도 좀 예쁘게 잘 써주고 싶고 그래야 잘 될 것 같아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머리를 모아 보는데요. 이런 거 하나에 정성 기울이는 게 입시를 준비하는 마음이야. 알겠어? 지금은 고달픈 입시생이지만 얼마 후면 당당히 합격해서 신입생이 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받으시오. 잘해서 준비 잘해서 하자. 네. 원서를 내러 처음으로 학교를 방문한 날. 와보니까 꼭 다니고 싶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막상 와보니 경쟁률이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서부터 접수였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온 거예요, 벌써? 아, 거기다가 가야금 선비가 많을 겁니다. 제가 벌써 이게 뒷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채린이는 숨이 턱 막힙니다. 네, 중학생 가능합니까? 아, 중학생도 다시 재수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웬만한 대학 입시 저리 가라네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니. 아, 어떡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일만 남았는데요. 온 김에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요. 합격하면 우리 학교가 될 거란 생각에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봅니다.
25년? 들어오고.